네, 김종민 언니 오늘 연설 중에 박영선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호소력 있는 연설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 왜 꼭 이겨야 되고 서울 분위기가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세요. 네. 지금요 조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약간 화가 나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겠다 아니면 우리 이제 거짓말하는 후보를 찍겠다 이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우리 박영선 후보가 중소기업부 장관하면서 일 얼마나 잘했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대통령도 장관 더 시켜야 된다고 한 거를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당원들이 꼭 서울시 맡아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이게 흩어지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. 한 2주 열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여론조사 때 뒤집어진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근데 이번에도 정말 여론조사하고 민심이 다르다는 걸 꼭 한번 보여주자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. 박영선 시장이 능력 있다는 건 대한민국 서울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능력 있는 일 잘하는 시장 한번 이번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본인 서울도 아닌데 이렇게 선거에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부산 서울 할 거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? 예, 예, 예. 분위기가 어때요? 예, 지금 부산도 우리 이제 박형준 후보가 아니 LCT라고 하는 데가 진짜 초호화 아파트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1년 동안에 부동산 이익이 20억이나 돼요. 25억. 예. 아니 돈 버는 건 좋다 이거예요. 근데 시장까지 욕심 부리면 안 되죠. 네. 돈도 벌고 시장도 하겠다 이러면 어떡합니까. 저는 부산 시민들이 확실하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줄 거라고 믿고 하여간 이번에 옛날에 이명박이 아이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 그리고 그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 비리가 있는 후보를 뽑았잖아요. 대통령으로 어떻게 됐어요? 대한민국 말아먹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. 그리고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나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사퇴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. 오늘 최고위원회는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12시 최고위원회에서 오세훈 후보 공식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아니 그때 땅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내곡동 땅에서 같이 밥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밥 먹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거짓말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. 네. 어쨌든 의원님 이렇게 민주당 위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뛰는 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네. 끝까지 함께 하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겨주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달라진 서울시 네. 네, 여러분들 여기 좀 주세요.